안녕하세요. 애틀란타 한국 엄마 애틀맘입니다. 제가 오늘 물한잔 뜨고 오늘 한글학교 온라인 첫 수업이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시부터 시작인데 9시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두근두근두근 너무 떨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너무 오랜만에 만나기도 하고 또 아이들만 수업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시니까 굉장히 제가 지금 떨고 있거든요. 한글학교 첫 수업할 때처럼 엄청 긴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풀 영상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간단간단 찍어서 한번 기록으로 남겨봐서 저도 좀 보고 또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되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떨리네요. 어제 아들하고 연습을 좀 했어요. 일단 그 줌을 가지고 수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줌을 설치를 했는데 시스템을 두 개를 깔았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가까이 얼굴이 크게 나와가지고 그 줌에서 얼굴에서 모든 게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었더니 저희 아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학교 수업에 선생님들은 두대 컴퓨터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멀리서 하나를 설치를 해서 저거는 멀리 얼굴을 잡고 가까이에서 조작하는 아이패드나 핸드폰이나 그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저기 컴퓨터에서는 제 얼굴만 보이게 하고 실제 수업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할 거고요. 제 핸드폰은 이렇게 영상을 찍을 생각입니다. 테스트 회의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수업하기 전에 얼른 제가 세팅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이 4월 4일 오전 9시 30분 네, 지금 23분이니까 9시 30분으로 하고 오전 10시까지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개인 회의를 하면 개인 회의보다 자동으로 생성을 눌러야 돼요. 개인 회의는 이거는 고정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줌을 깔았을 때 처음 배당받은 번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계속 이 번호를 아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올 수가 있어서 조금 보안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자동으로 생성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의가 생성될 때마다 이 자동 아이디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비밀번호는 어차피 회의 끝나면 없애버릴 거기 때문에 비밀번호는 없애고요. 그다음 호스트, 제가 호스트잖아요. 제가 호스트인 비디오는 일단은 끄기로 다 해놓고 제가 필요할 때 키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오디오는 전화 및 컴퓨터 오디오 다 쓰고 사실은 뭐 전화는 안 쓰는데 그냥 기본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글 캘린더 쓴다는 거랑 고급 옵션에 가보면 이제 저희 수업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일단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지금 저희 어린 애들이기 때문에 아마 흥분해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음소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회의하는 거를 이 로컬 컴퓨터에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줌을 컴퓨터에서 사용할 때만 나오는 거거든요. 로컬 컴퓨터 회의를 기록하겠냐? 저는 안할 건데 오늘 처음이니까 한번 요거는 기록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호스트 전 참가 사용.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거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호스트들이 그러니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근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막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다볼 수가 있으니까. 네, 요 정도. 비디오 시작을 눌렀어요. 이제 비디오 시작. 네, 나오고 있고요. 핸드폰이 여기 찍히네. 요거는 애들이 멀리서 제 화면을 볼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좀 멀리서 찍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빛이 뭘까요? 어디서 빛이 들어가네? 저 불빛인가 본데? 애들이 불빛 같은 거안 보이게 좀 하면 좋은데. 엄마가 너무 눈이 아파. 눈이 아파서 안 되는 거야. 엄마가 일단 네거 핸드폰으로 너도 접속을 해봐. 자, 그러면 모양을 보여줄 여기 컴퓨터에서는 일단 보시면 여기 음소거를 하고 비디오는 놔두고요. 음소거만 하고 아이들이 얼굴을 적당히 볼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멀리 앉았나 내가? 그런가? 이 정도? 10시 입장해 달라고 카톡으로 부모님들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조교들은 조금 일찍 들어오게 열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교들은 지금 입장하세요 하고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보여요? 네. 이제 패스워드 누란 말안 나오죠? 네네. 예. 일단 다른 분들은 제가 음소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는 어머님들한테 설명을 하는 게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혹시 입장하신 분들, 어머님들이 카톡에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지금 많은 분들이 못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패스워드 설정을 안 했는데 이게 자동으로 패스워드가 길게 설정이 됐나 봐요. 조교 선생님이나 들어오신 부모님이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어떻게 들어오셔야 되는지. 손 들어주세요. 지금 들어온 학생들. 수원 선생님 목소리 들리면 수원. 수원. 아, 네, 들어오시고 계세요. 저희 반이 17명이라 반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해보고 이게 너무 복잡하면 다음 주부터는 반을 두 반으로 나눠서 하려고 하거든요. 안녕, 친구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출석 참여를 안 하셔도 결석으로 처리는 안될 거예요. 저희가 귀넷에 속한 인정받은 학교라서 이 출석을 해야 다음에 크레딧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번 주까지는 다 출석한 걸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랜만인데 우리 친구들 얼굴 전체를 보여주게 하게 제가 선생님 바꾸고 싶은데 이게 헷갈려서 선생님도. 자, 선생님 미안해요. 선생님 얼굴만 보여서.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이름 부르면 학교에서처럼 손 들고 대답 좀 해주세요. 케이트. 케이트. 네, 해야죠. 지금 친구들은 목소리밖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크게 해주세요. 케이트. 잘했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우리 수업 계속했던 이 책을 갖고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제가 그리고 구글 클래스에 이거를 가지고 공부를 할수 있게 숙제도 내주고 또 어머님들이 참조하실 수 있게 답안지도 매주 올릴게요. 그러니까 구글 클래스를 꼭 설치를 하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접속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처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저희 반 거를 만들어 놨고요. 지금 이 화면 보이시죠? 오케이. 공지사항들,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보실 공지사항도 올리고요. 시간 날 때, 동요도 듣고, 숙제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바이트를 다 했는데, 안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꼭다 들어와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시 손 한번 씻어봐요. 그날 그 주에 배울 요번 주는 저희가 받침 니은을 배울 차례였어요. 그래서 받침 니은에 관련된 노래와 또 1학기 때 배웠던 복습하는 노래들도 제가 올려놨거든요. 저만 빼고 소리 다안 나오게 했거든요. 혹시 질문이 있거나 얘기하고 싶으신 친구들 있으면 손 들고 말하면 선생님이 소리 친구들 다 들을 수 있게 할게요. 자, 지금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여러분 동요 듣는 거를 이제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원래 수업, 니은 수업을 하기 전에 제가 모든 단어들, 부모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겠지만 부모님들하고 같이 안 해도 될수 있게 퀴즐렛에 이 단어들을 다 등록을 해놓을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퀴즐렛에 들어가서 그거를 접속해서 단어를 먼저 공부를 하고 단어를 익힌 다음에 이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퀴즐렛 들어,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면 제가 여기 퀴즐렛 받침 니은이라고 써놨어요. 여기 들어가면 퀴즐렛에 등록된 걸 가지고 여러분 공부를 할수 있거든요. 어머니, 이게 40분 수업만 하면 꺼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걸 테스트 때문에 조금 일찍 켰어요. 그래서 어쩌면 중간에 이게 그냥 오늘 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테스트 제가 꺼지면, 다시 접속을 하거나 다시 호출을 하거나 아니면 오늘은 테스트 수업으로 이걸로 그냥 끝낼 수도 있거든요. 의견을 좀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모님들 없이 아이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한 시간 정도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구글 클래스룸에 수업할 내용들을 다 올려놓고 그거를 부모님들이 보시면서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고 요 클래스에서는 제가 출석 체크만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제시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관련된 거를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저기.